와, 다들 안녕, 안녕, hello. 맞아, 오늘부터는 제가 그 뭐지? 썸네일 같은 거를 해놨죠. 네, 손글씨 썼습니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Hey, guys. How are you? 네, 썸네일 해보려고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을키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냈어요? 응? 다들 잘 지냈어? 벌써 일주일 됐다, 우리. 그거 아세요? 저번 라이브 이후로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그마치 7일이 흘렀습니다. 아,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날도 벌써 솔직히 좀 차졌더라고요. 이게 그 뭐지? 햇살은 뜨거운데, 근데 바람이 약간 시원한? 그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번 주도 잘 살아냈다. 밥, 네, 먹었죠.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안녕. 맞아, 맞아. 좀 쌀쌀한 것 같아. 나도 보고 싶었어. 그쵸, 벌써 한 주가 지났어. 와, 진짜 얼마 있으면 추석이네. 여러분, 이번 연도의 추석이 벌써 이렇게 곧 다가옵니다. 내가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옥상 못 갔어요. 네. 못 봤어. 근데 하늘 보긴 봤어요. 그 구름도 그렇고 얼마나 예쁜지 보긴 봤어. 머리색? 아, 고마워요. 케이콘 이틀 남았지, 그치? 야, 여러분, 일요일이 케이콘이잖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다. 사실 오늘도 거의 다간 거라서 토요일 하루만 버티면은 뭐. 그죠? 뭐, 오늘 뭐, 저는 노래 연습하고 애들이랑 같이 케이콘 준비하고 막 그랬죠. 네. 연습 영상 공개된 거 봤냐고요? 아, 아직이요. 밤하늘 진짜 이뻐? 일단 봐봐야겠다. 맞아, 공카에 올려주신 하늘 사진 저 봤어요. 진짜 고마워요. 저 봤어. 첫 프라이빗 메시지 어땠냐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뭐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SNS라고 하긴 좀 그렇고 FNS? SNS? 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랑 소통하니까 뭔가 좀, 네. 뭔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 저녁은 서브웨이 먹었죠. 네. 달도 예쁘다고? 나도 봐야 되겠다. How are you guys?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 회사에서 몸이 안 좋아요. 하지만 아이고,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때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몸이 서브웨이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네. 아,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서브웨이를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내 몸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지 않을까요? 'Do you prefer dog or cat?' 'Actually, I like both dog and cats.'
Hi, I'm Sala. I'm coming again. How was your day? My day was. I can't say that it was like perfect day, cause in Korea, we're in the middle of not we're now starting fall season. So, yeah, and actually, I really like fall season. So it made me really happy. I can say that the weather made my day perfect. 저 없을 때 개죽이 닮은 거 최근에 알았어요. 아 진짜? 개죽이 오랜만이네. What did you eat today? I ate sandwiches. Yeah, both lunch and dinner. Have a good night, our awesome leader. You're doing well, thanks. Have a good night too. Fall is the best season. Yeah, I can say that the fall is my best season. Gray or black? I like gray and black, both of them. 이번 주 어떤 느낌이었냐고요?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더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점수요? 모르겠어. 점수 못 매기겠는데? 많이 피곤한데 버티는 중이야. 그럼 이거 들으시면서, 네, 꿈나라 가셔도 되겠다. 매번 졸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드릴게, 이제.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할건 열심히 해야 돼. 영득평 잘 봤다. 시험 보는 거 당일 날 알았는데. 뭐, 잘 봤으면 됐어. 잘했어요. 아, 제 목소리 듣고 있으면 졸리죠? Did you eat well today? Yeah, I ate well today. I ate really freshly. My new major has a lot of drawing assignments and I can't draw. What do you mean by you can't draw? Nah, just try. Just try your best. You're my angel. Thank you for doing this every week. Thank you for coming every week. 자다가 내리꽃 놓치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네,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헤이 마마요? 설마 그 노제님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거? 그걸 내가 출수 있을까요? I wanted thanks to you. You helped me study. Did I? But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Congrats. 요즘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되게 핫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퍼포먼스 진짜 멋있어요. 맞아. 저도 몇개 계속 보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What is your favorite holiday? Maybe I can say my favorite holiday is Christmas and Christmas Eve. What 수능 보는데 오는 날이. 아, 수능 되게 큰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크다고만 생각하지 마요. 수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일 뿐이고, 인생을 지나면서 거쳐가는 작은 점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인생인데, 수능에, 뭐,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목매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수능 잘 본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못 본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야. 네, 제가 이 말만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시험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 보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오면 돼요. 괜찮아. Hello, Junyoung. I'm Nora. Hey, Nora. Favorite snack? Favorite snack? You know the Korean snack called 콘칩? Corn chip? I like it very much. 도 멘파 again. I'm not sure, but I'm looking forward to it. Sir, that recent gym picture almost ended all of us. 아, 저번에 올린 거 gym picture. Was it good? 몇 주 전에 오디션 봐서. 다다음 주에 보러 간 오디션? 저도 오디션 봤을 때 생각나네요. 하이 from Hungary. Hungary. Yeah, have you ever been here? No, no. Unfortunately, I've never been there before. But I'm going to visit Hungary in the future. One day. Luna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번 해줄래? 아 진짜요? 아, 이제 학교가 아예 다 끝난 거네요. 진짜 고생했네요. 이제부터 근데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잘 하면 돼요. 계속 반복이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삶이니까 그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으면 찾기가 어렵잖아. 1주년 6일 남았다고 벌써? 아 그렇네. 17일이구나. I hope you are I hope you're happy. Your happiness is our happiness. That's lovely. Thank you. I'm happy. Valentina from Colombia. Hey. Hello. Hello. 내 인생을 빅카토 오빠에게 감히 바쳐야 될까? 이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갖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누굴 위해서 인생을 준다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는 알지만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오르막길 불러달라고요? 사랑의 길 함께 간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천만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오랜만이다.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Your voice is my favorite. Thanks. I appreciate it. Emily from Colombia. Hey. 아 이거 오르막길이란 노래예요. 네. 아니, 오르막길은 진짜 가사가 정말 아름답죠. 네. 그치? 코로나 검사 받아왔죠. 네. 아니 왜 그렇게 아프진 않던데 금방 끝나잖아요. Tomorrow it's my birthday. Can you sing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lovely girl, happy birthday to you. 백신 1차만 맞았어요. 아직 2차 안 맞았어. 학원 끝나고 힐링 라이브 듣는 게 이게 힐링이지. 크, 이게 힐링이지. 고마워요. 2차 예약했죠. 빨리 다 맞아야지. 금요일이 제일 좋아. 내일이면 주말이기도 하고 목소리 들을 수 있기도 해서. 맞아. 내일 주말이에요. 그쵸? 사실상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아닌가? 금 뭐야 토, 일, 월, 화, 수 맞죠? 이별 공식? 아 이거 뭐였지? 나 이거 아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난다. 미안해요. Do you know any Russian words? Здравствуйте. 이거요? 이게 뭐였지? 안녕하세요였나? 안녕하세요? 그거였나? Здравствуйте. 내일 9시부터 학원 가야 돼서 오늘 밤새서 공부해서 중간고사 대비해야 된다. 힘들겠지만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에요. 좀만 버텨 할 수 있어. 대리님이 추석 합쳐서 2주 동안 휴가 쓰는데 그동안 내가 대리님을 다 해야 됨 완전. 어유 와우 와우. 이건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화이팅. 진짜 밤샜다네. Love from India. Love from Ghost Night. Do you watch dramas? Yeah, recently I started watching dramas, K-dramas. 올라. Hello.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할거 추천해줘.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요? 뭐가 있을까? 마사지? 그렇게 잉 이렇게 그 뚝뚝뚝뚝뚝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뭐라 하니? 마사지 기계. 나 집에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그 막 영화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잠이 진짜 살 오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Allah from Saudi Arabia. Thanks. 알죠? 내가 뭔 얘기하는 건지. 드라마의 매력이 뭘까? 나 드라마 안 보거든.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긴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 봤던 게 호텔 델 루나랑 그거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4는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제가 한 두 번인가 정주행을 했었는데 또 시작했습니다. 호텔 델루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봐봤고 바디 프렌드? 와 바디 프렌드 있어. 와우. 슬픈 드라마 보면 울어요. 울 것 같아. 이건 안 알려줄 거야. 이건 내 프라이버시야. 안 알려줄 거야 우는 거. 같이 보진 않았어요. 네, 델루나는 나 혼자 봤지. 응팔도 재밌죠. 응팔 재밌고 응사 재밌고. 나 97보다는 그 두 개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스르이생? 스르이생 맞아, 재밌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옥상 미트는 매일 다르죠.
Who's the member who cooks the best? Maybe 강성? 오열하진 않죠. 네, 근데 무슨 포인트가 있으면은 뭐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거스티가 오빠 말 듣고 공부나 열심히 성공해서 찾아오면, 와, 그럼 진짜 내가 되게 고마울 것 같아. 본인은 일 열심히 해서 나를 만나러 와준 거면은 진짜 고맙지.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할 것 같아. 'Can you say hi to my little sister, Sunny?' 'Hi.' 옥상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건뭐 물멍, 불멍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늘멍 때립니다. 너무 재미없었나? 그냥 노래 들으면서 하늘 봐요. 네, 그렇습니다. You look so amazing in red hair. Thanks. 이번에 머리 색깔 조금 바뀌었죠.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엄청 티나진 않아, 그래도. 엄청 티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시켜 먹을까 말까 말. 만약에 내일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드세요. 먹어야 돼. 먹고 싶을 땐 먹어야 돼. 나중에 후회해. 먹고 싶을 땐 드세요. 달 엄청 예쁜데. 맞아, 달 예쁜 것 같아. 오늘 달도 한번 이따 봐볼게요. 이게 머리 색깔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색깔 이름은 잘 모르겠다. 케이콘 이틀 남았으니까 스포해 달라고? 이틀 남았으니까 더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주에 졸사 찍는다고? 졸업사진. 하늘 보는 것도 진짜 힐링인 것 같아. 학교에서 너무 힘든데 창문으로 하늘 보면 진짜 힐링됨. 그쵸? 중형색? 와인? 약간 와인색인 것 같아요. 네. PT쌤한테 먹고 싶을 땐 먹으라 했다고? 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뭐 아니다. 너무 딥해진다. 오케이. 다이어트면은 조금 참아야지. 레드 브라운 맞는 것 같아. 싱가포르 고스티. 하이, 싱가포르 고스티. 아,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마워. 요즘 하늘이 이뻐. 그치. 진짜 천고마비라니까요, 딱. 그리고 살찌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 나 조심해야 되겠어. 요즘에 식욕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가을 아니랄까 봐. 요새도 3대 운동 안 하시나요? 하긴 하죠. 네. 그건 되게 기본적인 운동들이기 때문에 하긴 하죠. 아, I won't be able to see the live because I have school, but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too. And don't worry. Just come back whenever you want to, okay? 가을? 가끔 타요. 네, 가끔 타는 것 같아. 이게 봄, 여름에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가을, 겨울엔 좀 찌는 것 같아. 뭔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추워지니까 몸에서 열을 이제 아끼기 위해 갖고 지방을 더 축적하는 게 아닐까? 아님 말고. Have you ever felt so lost? I'm currently in that stage. How did you deal with that? 아. So lost. Yeah. I felt so lost in the past. But as the time goes by, there's always a way. Yeah, so maybe you should just maybe you should just wait till the path
it's yours. Till then,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You should. 수학이요. 수학 열심히 했었죠. 네. 라디오 DJ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그런 감사한 기회가 있다면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한말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분께서 되게 혼자 도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혼자 되게 felt so lost. 그러니까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길이 보였다고. 그래서 내 자신 잘 돌보면서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그랬으니까. 아이 hope you never feel lost again. Thanks. Thank you so much. 티크톡 account? I'm not sure. Sorry. I'm not sure. 명언이나 좌우명 같은 거? 저는 좌우명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제가 되게 좀 생각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 또 입어야죠. 이제 가을 왔으니까. 사놓은 건 입어야 돼. 입어야 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꼭그 크게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겸손만이 이제 존귀하게 될수 있는 그 유일한 그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이 베어, It's Victor. 네, 에이. 코트 입고 사진 100장? 100장을 내가 찍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Run away, 떠나자, run, run. We run away one day.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It's been a while. I'm working on drawing of you, drawing of me. Like a portrait. I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생일 계획 아직은 없어요. 아직 생일에 대해서 생각을 내가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목폴라 입을 예정이에요. 아, 맞아. 입어야지. 니트 입어야지. name Victor or Daniel? Actually, my English name is Daniel, but my members call me Victor. Yeah. But my real English name is Daniel. My mother gave it to me. 지금 방금 끝났어. 너무 힘들어. 고생했어. 들어와서 푹 쉬면 되겠다. 내일부터 또 연휴잖아. 그러니까 푹 쉬면 될것 같아요. 목도리는 잘안 했던 것 같은데. 연습실 많이 추워? 아니요? 춥진 않죠. 한강에서 물멍 때리고 싶어. 물멍 좋지. 가을 패션. 아, 근데 저는 패션이 너무 일정한 것 같아. 아닌가?
Hola, te amo. Your birthday is the same as mine, except that I was born in 2000. 2005? That's so cute. 가장 아끼는 물건이요? 아무래도 내 맥북? 케이크 스폰. 아, 이틀 남았는데 스폰은 좀 그렇다. 안할 거지롱. 내게서 스포를 말했나? 훗, 잘못 찾아왔군.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멋있는 사람 되기가 힘들다. 멋있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 멋있는 사람의 기준. 사람마다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이상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지.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그 노력들 자체가 멋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멋있는 사람. 맞아, 그게 맞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쵸? 제가 기준을 하라고요? 아유, 제가 감히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안 돼요. 그래도 멋있다 해줘서 고맙네. 고마워요. Are you gonna have red Junhyung? What do you mean by red Junhyung? I think I'm already red Junhyung because my hair turned into red. Not actually red, but like a wine color. Yeah, 나는 스포 요정이 아니라서. It's fun doing homework with your lives. Isn't it sleepy when you listen to it? Don't you feel sleepy? 그냥 요정이라고? 그냥 요정이라기에는 너무 이런 요정이 있으면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머리 근데 바뀐 거좀 괜찮아요? 이렇게 색이 들어간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카툰스? 카툰스? I don't actually watch cartoons. 대박 잘 어울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근데 엄청 막 크게 바뀌진 않아가지고. 저 정도면 팅커벨이라고요? 그래요. 헤이 마마. 아까부터 헤이 마마 되게 얘기 많이 하시네. 레드가 너무 잘 어울려. 제가 안 그래도 좋아하는 색이어서 다행이다. 블루 계열? 블루는 모르겠다. 머리색이 바뀌었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뭐잘 모르시겠다면 케이콘에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색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흰색, 검은색, 빨간색. 네, 이렇게 세개 되게 좋아합니다.
후메로 셀카 보내줘. 그게 돼요?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볼게. Norway loves you. We love you too, guys. You look so beautiful with red hair. I like it. Appreciate it. Thanks. 프로필 사진을 바꿔달라고? 이거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 제 목소리 되니까 잠 솔솔 온다고? 그치. 내 목소리 들으면 잠 온다니까. 듣다 자도 뭐. 그것도 괜찮은 거지, 뭐. 그지? Which countries have you been to? Prague, Malaysia, Thailand, Taipei, Japan, where was it? Cambodia and. I don't remember. Philippines, right. Yeah. Philippines. I've been to Philippines. Cambodia. 네, 캄보디아 중학교 때 한번 가봤죠. 네. 봉사활동으로. Indonesia. Yeah, right. Indonesia. 볼리비아. Hello guys. Subway 추천 메뉴. 터키. 난 맨날 먹는 거. 존경하는 아이돌 선배님은 태연 선배님이죠. 네. 항상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팬분들이 품에 길게 답하고 싶을 때나 사진으로 답하고 싶을 때 트위터에서 해주시면 좋죠.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제가 계속 하면서 네 한번 봐볼게요. 네. 아이폰 13 나온다는 거 들었어. 네, 기사 떴던데요? 네, 제가 또 기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공돌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아미라 사양 아와 아 안녕 I miss you, Junior. I miss you too. 프메로 답할 때 답글 길이가 너무 짧은. If your group have a TikTok account, what do you want to cover a song? There are so many songs that I would like to cover, like Leave the Door Open by Bruno Mars, like those kind of things. I like them. 품에 답장 쌓여있는 거 다 읽어. 네, 다 읽으려고 노력하죠. 네, 최대한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벌써 마무리가 되네요. 그쵸? 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쵸?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심히 네, 이 연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쉬는데 정말 조심히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다음 주면 또 24일. 그 다음, 와.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네. 시간 빠르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주 하시고요. 오늘도 굿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확실히 좋긴 하네. 다음 주 힐링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힐링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의 힐링 라이브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가온 주말, 다가온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